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해 뜨는 아침, 오늘 하루는 삼시세끼 국밥. 아침부터 입맛 당기는 추천 국밥은? 오늘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국밥집은? 안녕하세요. 사람들의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이대째 전통 시래기 국밥입니다. 선생님! 네, 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도 안 먹고 왔어요. 아, 잘 오셨어요. 아, 네네. 전주에서 최고로 맛있는 시래기 국밥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볼게요. 네. 시골 텃밭에서 흔히 봐 평범한 시래기. 그런데 알고 보면 웰빙 식품의 원조라 할 수 있겠죠. 시래기의 고소함과 영양가로 무장한 들깨를 갈아주고 부드러운 맛을 위해 간 들깨를 면포에 걸러주는데 손 가는 정성이 감동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맷돌에 갈아서 항상 이렇게 조물조물 짜셔서 시래기국을 끓여주셨어요. 어머니 손맛을 지키기 위해 고랭지 시래기만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별거 아닐 것 같은 식재료가 최고의 보양식으로 변신합니다. 거기에 귀한 떡갈비까지 준비하는데 저건 뭐죠? 쑥떡? 쑥떡으로 감싼 떡갈비 어떤 맛일까요? 정갈한 한상이 차려지며 보글보글 시래기국이 대미를 장식합니다. 들어와 먹어보겠습니다. 와,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와, 진짜 고소하고 맛있네요. 청정 지역인 남원 문봉 지역에서 와요, 시래기가. 네네. 깨끗하고 부드러운 맛이 강하죠. 시래기 국밥을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네네네. 어떻게 먹어야죠? 밥을 반절은 마르시고 반찬하고 같이 드시면 최고의 궁합입니다. 시래기국의 네. 그 구수한 맛과 네. 이 고추의 이 알싸한 맛이 네, 네. 와, 사장님 추천하시면 합니다. 네. 진짜 강추. 와, 네. 너무 맛있어. 소금기 있는 땅에서 자라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새발나물과 쑥떡을 감싼 떡갈비 먹기 맛이 어때요? 그냥 떡갈비도 맛있는데 안에 쑥떡이 들어있으니까 더 쫄깃쫄깃하네요. 식감이 와 너무 좋다. 이 시래기 국밥이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네네. 요 쑥떡 떡갈비가 든든하게 해주는 야 이게 궁합이 진짜 완전 꿀조합이네. 꿀조합. 와 너무 맛있다. 국물 맛이 깊고 네, 사골 국물 맛 나는 게 부수하고 맛있네요. 예전에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해주셨던 맛이 생각나고 속풀이도 잘 되고 정말 맛있습니다. 아 이제 점심 국밥 먹으러 갈까요? 여기는 전주의 전통 있는 남부시장인데요. 이번에 국밥을 함께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찬 오빠 반갑습니다. 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는 옛날부터 시장을 찾는 사람들 또는 시장에서 일하시는 상인들을 위해서 따뜻한 한 끼를 챙겨드리는 피순대 국밥집입니다. 장보러 나온 아버지, 시장에서 장사하는 어머니 속을 채운 피순대. 저희는 다른 피순대점하고 틀려서 막창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창은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맞아요. 또 영양적으로는 철분과 비타민이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진국인 뽀얀 육수를 기본으로 전통 방식으로 만든 피순대를 넣어주면 입맛 돌아오게 한다는 피순대 국밥 완성. 인심만큼 풍부한 재료가 사람 마음도 꽉 채워줍니다. 진짜 너무 국물이 너무 맛있어 그래요. 보여서 육수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요. 네네. 와, 진짜 국물이 육수가 너무 끝내주네요, 지금. 예, 정말. 이게 시원한 맛을 먹는 겁니다. 비주얼 너무 좋다. 네. 근데 피순대는 소금에 찍어 먹는 거예요? 아니면 초장, 아니면 뭐 부추? 이 집에서만 따로 만든 이 계량 새우젓을 여기다 한번 올려보세요. 된장을 살짝 올리고 네. 부추를 부추 맨 와. 위에다가 올리면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우젓이 비린 잡내를 없어주는 것 같아요. 부추 향도 엄청 강하면서 예. 피순대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순대국의 제일 네. 어려운 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네네. 비릿할 걸로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을 잡아주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음식들입니다. 모주 한 잔.
아 진짜 한 잔에 부르는 그런 맛이어서 저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는데요. 아. 가수여서 듣기가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 근데요 전주의 남부시장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전주 시민들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부시장은 네. 조선 중기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전주는 남문, 북문, 서문, 동문이 있는데 네네. 모두 시장이 있어요. 그중에 남부시장이 으뜸시장이었어요. 예, 예. 네. 아, 남부시장이 그런 곳이군요. 네. 아 그러면요, 교수님. 아,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국밥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네. 서민의 음식입니다. 콩나물 국밥이니 네. 무슨 돼지 국밥이니 순대 국밥 네. 이게 다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맞아요. 음식이죠. 아. 네네네. 아이고 이야기하느라 먹을 시간 없으셨으니 얼른 맛있게 먹어 감동 채우셔야죠. 네, 맛있어요. 이 동네에서 제일로 맛있어. 겨울에는요 피순대 국밥 많은 것이 없어요. 뜨겁다니 진짜 맛있어요. 자, 삼시세끼 종지부를 찍을 저녁 국밥집 갑니다. 네, 저희는 할머니 때부터 만든 전통 국밥을 이어가고 있는 전주식 돼지국밥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배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 멀리서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근데 전주식 돼지국밥 네. 할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50년 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를 키우시면서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다른 지역의 돼지국밥과는 다르게 전주 지역의 특산물인 콩나물을 이용해서 콩나물이 네, 네. 콩나물이 들어간 콩나물 돼지국밥집을 네, 운영을 직접 하셨습니다. 10시간 이상 끓여서 우려낸 암소 한우 사골 육수와 전주 사람들의 영혼의 음식이라 할 수 있는 콩나물을 뚝배기 안에서 어우러지게 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식감의 돼지고기를 썰어 그 맛을 조화시키면 맑은 콩나물 돼지국밥이 완성되죠. 콩나물 돼지국밥이니까 네네. 제가 콩나물 먼저 맛을 좀 보겠습니다. 네네. 콩나물을 잘 삶는 게 맛의 비결일 텐데 어떤가요? 콩나물이 되게 아삭아삭하네요. 네, 맞아요. 아삭아삭한 식감과 함께 고기를 즐기실 수 있도록 식감 좋은 콩나물과 이 고기를 같이 샤브샤브처럼 여기 준비된 소스에 듬뿍 찍어서 소스에. 같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고기의 느끼함도 잡아주고 네. 와 감칠맛 나게 해주네요. 아 정말 너무 맛있다. 오늘 3끼째 국밥 맞죠? 아 진짜 돼지국밥집에선 수육 한 접시 먹어줘야 하는데요. 여기서도 영양가 많은 부추 빠지지 않습니다. 수육이 베이컨처럼 되게 부드러워요. 아, 이 국밥하고 진짜 조합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국밥의 매력 빠질 수밖에 없죠. 콩나물도 굉장히 신선하고 국물이 진하고 깊어가지고 다른 데보다는 여기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 국물이 맑고 깊고요. 고기가 되게 야들야들한 게 맛있어요. 날씨가 추워질 때 서민들의 속을 뜨끈하게 채워주는 국밥. 간단히 먹어도 정성이 들어가 있는 국밥. 국밥 한 그릇씩 드시고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조상들의 삶 속에서 찾은 먹거리, 국에 밥을 말아서 먹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 국밥. 어찌 우리가 이 맛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양 만점, 보양 한 그릇이 되는 국밥 먹으러 전주로 놀러 오세요. 보가, 보가, 부르면 나오나요? 아니 제가 횡성군 청일면에 복을 찾으러 왔는데 진짜 복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아 복을 어떻게 찾아요 진짜? 아이고, 아니 여기 벌초 오신 거예요? 여기 낫을 들고 계시네. 예.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복을 찾으러 왔는데 예. 아니 뭐 낫도 드시고 지금 벌초 하시는 거 아니죠? 예. 저희 신대리에서 생산하는 복조리를 만드는 신우대를 채취하러 왔습니다. 복조리? 요즘은 흔히 들을 수도 만들지도 않는다는 복조리. 이곳에 가면 복을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 마을로
복을 담으러 떠나보실까요? 초겨울 이맘때 푸릇푸릇한 풀을 베고 있는 신다리 마을 주민들. 이 풀을 잘 베야 복도 잘 담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 이렇게 들고 계시니까 약간 야자수 같기도 하고, 예. 네, 이게 약간 옥수수 이파리 같기도 하고, 네. 아니 이게 정확히 뭐라고요? 이게 이제 그 신우대라고도 얘기를 하고 산죽이라고 그래도 그러기도 하고 또 조리대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름도 다양한 신우대는 7월 이후 베기 시작해 겨울이 오기 전까지 베어 말리면 복 찾기는 끝. 우! 복 찾았다. 본격적으로 복으로 변신하는 현장 앞으로 고고씽. 마을 주민들과 함께 도착한 이곳은 180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인 태기산 마을. 어르신들 손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산에서 배운 신우대를 네 등분으로 나누면 부드러워서 쉽게 복조리를 만드는데 수월하다고 합니다. 이 일을 얼마나 하셨는지 칼날이 움푹 패였을 정도였습니다. 쓱쓱 보기엔 쉽게, 너무도 쉽게 하시길래 저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겠다 싶어 집어들어 봤는데, 어머나 글쎄, 칼날이 꿈쩍도 하지 않지 뭐예요. 어머니, 손이 안 들어가요. 에이, 어머니, 이게 날이 별로인 것 같아요. 칼을 막 머리 감아요. 어디 네. 보자. 신우대에 칼날이 들어가긴 했지만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저만 그런가 슬쩍 옆을 보니 귀농하신 심재미 씨에게도 신우대 4등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4등분한 신우대를 1시간 반 정도 물에 불려 부드럽게 휘어지게 만들면 본격적인 복조리 만들기가 시작되는데요. 점점 희미해져가는 옛 기억들 사이에서도 복조리 만드는 것만큼은 손이 먼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줄과 날줄을 엮어 만드는 건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배웠는데요.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요 마디인데 요렇게 눌러, 요렇게 이제 요 위에다가 감는다고 생각하고 한 바퀴를 돌려봐요. 요로 여기 이렇게 줄이 같이요? 아니, 요 하나만. 요것만요. 요거 하나만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당겨봐요. 내려. 알려주실 게 많죠? 아니, 저, 아니 이게 저 원래 저 지금 안 된다 생각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보기엔 복조리 모양이 단순해 보이지만 만들 때는 양손, 양발을 모두 사용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초집중 작업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어머니 옥자 씨와 아들 완수 씨. 어릴 적 엄마를 도와 복조리를 만들던 아들의 모습이 지금도 아른거린다고 하는데요. 이제 저녁으로 동생들은 나이 거리니까 조금 해고 자고, 내가 이제 더 해면은 야는 항상 같이 더 해고 자고 이랬어요. 그럼 많이 도와줬지요. 어느새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보다 복조리를 더 잘 만든다는 아들. 고마우면서도 미안함이 앞선다는 어머니. 이제 돈도 아쉽고 뭐 보리가 없으니까 이거 해서 이제 팔아서 애들 공부도 가르치고 그래 이제 뭐 생활에 보태쓰고 그랬지. 당시 어쩔 수 없었던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는 아들입니다. 이게 진짜 유일하게 어머니한테 그래도 뭐 자식들 이렇게 뭐 끼니 걱정 안 시킬 수 있는 그런 저기 종잣돈 뭐 그런 건 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신다리 마을은 농한기가 되면 집집마다 복조리를 만드느라 바쁜 겨울을 보냈습니다. 유일봉 임복선 부부 어르신은 횡성군 노인 솜씨 자랑 대회는 물론 강원도 솜씨 자랑 대회까지 나가 수공예 부문에서 상을 받은 복조리 장인으로 통한다는데요.
어머니 복조리 또 우리 막 벽에도 걸어놓고 그랬는데. 야, 벽에 걸어놓는 데는 얼마 안 되지 뭐. 그냥 팔아서 쌀만 잃어먹고 애들 가르치고 먹고 살고. 집집마다 복이 담기길 바라는 마음에 만든 복조리. 하지만 신대리 마을에서 복조리는 어려운 시절을 견디게 해준 삶의 도구였습니다. 멀리 지는 게 아니고 요 밑에를 내려지고 이렇게 휘둘러야 뜨는 쌀을 이렇게 건지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복조리로 쌀을 이는 풍경조차 사라진 지 오래. 옛날에 이렇게도 하고요. 국수도 삶으면 건져야 되고 좁쌀이고 수수쌀이고 다 돌밭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걸로 이렇게 해야 먹고 살았어요. 이제는 옛 추억이 되어버린 복조리. 마을 주민들조차 더 이상 복조리를 만들지 않게 됐다는데요. 권순화 이장이 외지에서 직장 생활을 은퇴하고 고향 마을로 돌아오면서 체험 프로그램으로 그 명맥을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 마을이 복조리 사업을 예전에 한 3, 40년 전에는 정말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 30년 지나면서부터 그 복조리 생산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장이 되면서 복조리 만들기를 명맥을 잇기 위하여서 한 3년 전서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태계산 마을 체험 휴양 마을입니다. 그래서 체험객들을 상대로 해서 복조리를 만들어서 명맥을 이어가면서 체험객들에게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동안 누구라 할 것 없이 이웃들의 복을 담아 행복을 빌어주었던 어르신들. 과연 신대리 마을 어르신들이 받고 싶은 복은 뭘까요? 내가 잘 사는 거는 내가 혼자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아들, 딸, 집사람 이게 복이지, 행복이지. 아이고, 복 받아요. 네, 고맙습니다. 농사가 이게 정부에서 좀 이 공석값도 좀 잘 좀 조정해서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딸, 손주 모두들 다 복 많이 받아라. 혼자 살다 보니 우리 큰아드님이 엄마 혼자 산다고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사니 행복하고. 복 받으세요!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 주민이 복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아. 그 옛날 복조리에 담겨있던 마음처럼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단풍이 진 후 낙엽이 떨어지고 산과 나무도 겨울 채비에 들어간 괴산의 어느 시골 마을. 특별한 경험을 위해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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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오늘 이곳에 오면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오늘의 농부님 맞으시죠? 아니 저는 농부는 아니고요. 여기에는 김치 체험도 할 수 있고 김장을 할 수 있는 곳이어서 김장하러 왔어요. 오 수진 씨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 봐요. 괴산은 절임 배추의 고장. 많은 분이 이곳을 찾아 김장을 해결한다는데요. 이날도 전국 각지에서 온 체험객들이 김장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지금 김장하고 계시는데 오늘의 농부님 어디 계실까요? 네, 저희요. 아, 여기 계시는가?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신나는 농부님 맞으시죠? 네, 네. 저는 교육, 농촌 체험 교육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사도 짓고 농촌 체험 농장도 운영하는 최혜진 농부를 소개합니다. 농부님, 이곳에 오면은 배추부터 김장까지 다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네, 맞아요. 저희는 농사 3만 평, 배추 농사 3만 평 지면서 배추 고추, 파, 갓 다 농사져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 집엔 여러 가지 체험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철이 김장철이잖아요. 그래서 김장 체험만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최혜진 농부는 이곳에서 배추 등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요. 또한 직접 재배한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김장에 필요한 양념을 만들어 김장 체험을 제공한다네요. 부모님 이뻐가지고 이쁘고 디르려고 그냥. 아, 너무 이쁘셔. 아, 너무 좋아. 아세요. 아. 어때요?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죠? 아, 이렇게 즉석에서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게요? 시원하고 신선해요. 수진이부터 오늘은 김장 체험이에요. 오, 기대된다. 부모님, 네. 김장 그러면은 지금 소 준비됐고 배추 준비됐으니까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 하기 전에 요새는 다소가족이잖아요. 배추가 너무 커요. 그러면 배추를 끝에까지 칼집을 넣으면 얘가 다 찢어지거든요. 이렇게. 양념도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뭐가 다 양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갓, 파, 무, 새우젓, 멸치젓, 까나리 액젓. 와, 엄청 들어가는데요? 다시마 육수가 들어가. 다시마 육수까지. 네. 본격적으로 김장 체험을 시작하는 수진 리포터. 어, 뭐야? 김치 좀 담가 봤나 봐요. 꽤 능숙하게 김장을 하는데요. 아, 그나저나 농부님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68년도에 시어머니 시아버님이 관광 여행 가셨다가 식중독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식사해 주러 왔다가 해 드리러 왔다가 시골이 너무 좋아 가지고 눌러 앉게 됐어요. 시부모님으로부터 농세를 물려받아 배추를 재배하기 시작한 최혜진 농부는 조금씩 직거래 형태로 판로를 개척하더니 다양한 농작물 체험이 가능한 체험 농장으로까지 규모를 키웠다고 합니다. 오, 싱싱해라. 농부님, 이 배추 직접 농사 지으신 거예요? 저희는 사오는 건 없어요. 이제 새우젓이나 액젓이나 이런 것만 사오고 나머지는 저희 농장에서 다 농사 저어서 필요로 할 때 바로 밭에 가서 뽑아서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최혜진 농부는 배추를 절이는 소금까지도 좋은 재료를 고집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곳에서 김장을 해본 체험객들은 계속해서 이곳을 찾게 된대요. 쉽게, 맛있게, 무엇보다 즐겁게 김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계속 김장을 집에서 하다가 절인 배추를 사다가 그다음에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선 김장 배추부터 절여서 바뀐 것 같아요. 절여서 한 10년을 했고 그다음에 절인 배추를 한 10년을 했고 이제 여기 와서 이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런 데 체험장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돈만 갖고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요. 가다가 놀고 갈 거예요. 배추를 절일 필요도 없고 양념 속을 만들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미리 준비된 절인 배추에 김장 속재료만 넣어주면 끝! 와, 김장 쉽다 쉬워. 수진 씨. 네? 김장 가면서 혹시 드셨어요? 물어보는 건가요? 네. 들켜버렸다. 네. 아니, 턱 밑에. 많이 먹었어요? 네. 얼마 드신 거예요? 이거 한 포기 제가 다 먹은 것 같은데요? 오, 요만큼 남았다. 이 봉에는 고춧가루 꼈을 것 같은데. 말할 수 없어요. 김장 체험이 끝난 체험객들은 이곳에서 배추전도 부쳐 먹을 수 있대요. 그리고 김장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수육! 와! 짜잔! 갓 담근 김치와 수육 한상 차림입니다. 와! 와, 아까 김장 열심히 담갔는데 어, 이렇게 진수성찬 차려주셨어요. 또 김장에다가 또 이렇게 수육, 배추. 어, 배추전도 있고 네, 배추찜. 배추찜, 알타리. 또, 이것도 직접 네. 재배하신 거죠? 네, 여기서 밭에서 뽑아다가 바로 양념한 거. 방금 담근 김치에 수육을 싸서 입에 넣으면 와, 말해 뭐해, 그쵸? 맛있어요? 맛있어. 그냥도 그냥 먹어도 맛있었는데 수육이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김치, 김장 김치 하면은 수육이 딱 따라붙잖아요. 이걸 드셔야만 김치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압류, 압류. 이래야 김장이 마무리되는 거죠. 배추찜에 밥과 쌈장만 올려서 먹어도 와. 아니, 배추찜이라고 하셨는데 아삭아삭하네요. 배추 자체가 단단해요. 그래서 아삭아삭 식감이 살아있어요. 쪄도. 계산배추는 저희가 일단 계산하는 지역 환경적으로다가 이제 여름과 겨울에 이제 온도차가 좀 확연히 느낄 수 있는 곳이어서 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작물이 좀 더 알차게 클 수 있는 지역 조건을 갖고 있어서 다른 데보다도 좀 더 신선한 배추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김장 체험이 끝나고 체험객들이 다 돌아간 후에도 농부는 할 일이 남았습니다.
용구님, 저희 체험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체험은 끝났어도 내일 고객들을 위해서 배추를 또 절여야지요. 흙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흙이 없이 절여야 다 물도 깨끗해요. 체험객들이 쉽게 김장을 하는 대신 농부는 쉴 틈 없이 일해야 한다는 게 함정. 신나는 농부는요, 엄청 부지런해야 한답니다. 농부는 아무나 하나. 진짜 아닙니까? 지금은 몰라요. 전혀 즐겨요. 재밌어요. 나는 진짜 많이 힘들 때는 저 뒤에 가서 진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가서 또 가서 돌아다녀요. 사실 이게 힘들다라고 느끼면 더 못해요. 그냥 즐기면서 해야지. 그래서 저는 나름 스트레스도 별로 안 받아요. 하루 온종일 일하면서도 힘든 줄 모른다는 최혜진 농부의 취미는 자격증 취득. 아동요리 지도사와 한방꽃차 소믈리에, 한지공예, 힐링원예 등 정말 많은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오늘처럼 도시민들이 이곳에 와서 김장 체험뿐 아니라 도라지를 주제로 한 학생 대상 농촌 체험 프로그램과 치매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 농업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최혜진 농부는 도시민들이 이곳에 와서 김장 체험뿐 아니라 다양한 농촌 체험을 하면서 농촌살이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꿈은 숙박시설까지 해서 놀러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저희하고 같이 이것저것 요리도 해먹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그게 마지막 소원이고 꿈이에요. 오늘의 신나는 농부는 충북 괴산에서 김장 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촌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 최혜진 농부님을 만나봤습니다. 김장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괴산에서 즐겁게 김장하자. 청정 자연이 품은 고장 괴산입니다. 이곳에 터를 잡고 다양한 농산물을 재배하며 김장 체험 등을 제공하고 도시민들에게 농촌살이의 즐거움을 전하는 신나는 농부를 응원합니다. 유독 짧기만한 가을의 끝자락. 아쉬운 마음 달래러 속깊은 여행 경상북도 수목원으로 떠납니다. 속깊은 여행 출발을 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에서 저희가 속깊은 여행을 해볼 텐데요. 바로 1년 내내 푸르름을 잃지 않는 곳, 경북도민들의 휴식처라고 장담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경상북도 수목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수목원은요, 2005년에 경상북도 수목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을 했고요. 네. 특징적인 것은 해발 650m. 650m 해발이라는 말답게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여기가 굉장히 공간이 넓기 때문에 하루를 몽땅 써도 부족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힐링도 되는 장소. 맞습니다. 오늘 픽과 픽으로 경상북도 수목원의 매력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내내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는 힐링 명소. 지금부터 두 남자의 픽으로 즐겨보는 경상북도 수목원. 그곳으로 속 깊은 여행을 즐겨봐요. 첫 번째 픽으로 찾아간 곳은 바로 경상북도 수목원 내에 있는 한 연못입니다. 픽의 시작이세요? 맞습니다. 네, 이곳을 정하신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딱 보시는 분들이 아마 제 픽한 이유를 바로 느끼실 것 같은데 풍경부터 벌써 좀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이름이 삼미담이거든요. 삼미담. 삼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나무목이 하나면 나무목. 나무가 세 그루나 있는, 뭐 세 그루 이상이죠. 미래 미자와 그리고 연못 담자를 써서 삼미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요, 경상북도 수목원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픽을 했는데요. 연못을 배경으로 해 있는 어떤 숲이 훨씬 더 고즈넉하고 가을이 지나가는 느낌을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 산미담은 숲에서 미래를 보는 연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연못 주변의 다양한 식물들을 감상하며 걷기 좋은 곳입니다. 속이 확
튀는 느낌 나죠. 그러니까요. 일도 공기도 시원하고 하니까 예. 너무 좋아요. 하늘이 정말 가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산미담 연못 중앙에는 독도를 축소해서 만든 모형도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곳 수목원에는 2,200여 종의 다채로운 식물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이랍니다. 수목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단풍, 나무 뭐 이런 것들만 생각했는데 조금 특별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오래된 집이 보여요. 그렇습니다. 네. 수목원은 말 그대로 어떤 나무와 이런 걸 볼 수 있겠지만 산책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볼거리를 주게 네. 되죠. 지금 보이는 것은 인공적인 구조물이긴 하죠.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이 집의 특징은 만들어낸 재료에 있습니다. 네. 너와집이라고 하는 건데요. 너와라고 하는 것은 소나무 널판을 네. 기와처럼 이렇게 덧댄 널판을 덧댄 집을 너와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숲이 울창한 산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전통 가옥인 너와집. 송판을 얇게 잘라 건조한 너와로 만든 지붕마다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목원에 있는 이유는 이러한 나무를 활용해서 우리 생활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그러한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어디선가 좀 많이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으실 것 같고요. 각종 옹기들을 굽던 옹기 가마부터 장독대까지 우리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야말로 수목원 속 작은 민속촌입니다. 다음 픽은 어디로 갈까요? 설마 마냥 걷기만 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부터 저의 픽인데 저의 픽은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예. 사실 이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니만큼 계절에 따라 시기에 따라 경상북도 수목원에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하더라고요. 예. 이번에 만나볼 기획이 바로 이건데 예. 조금 더 재미있게 숲을 탐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기획입니다. 결국 걸어야 된다는 얘기죠. 조금 힘의 픽이었다면 예. 저의 픽은 걷는 픽, 좋죠. 오르는 픽, 올라서 내려다보는 픽,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의 좋습니다.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저는 송광나판화라고도 불려요.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어디서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그러게요.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경상북도 수목원 도장깨기. 총 4개의 코스 중에 마음에 드는 코스를 골라 나와 있는 퀴즈를 풀며 탐방을 즐기면 되는데요.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답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답니다. 못 찾겠는데. 결국은 이걸 이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팻말 좀 꼼꼼하게 읽어보라. 그런 취지가 되네요. 그러겠네요.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이거네요. 여기 있네요. 희열이. 네, 희열이. 송광나판화라고도 하고 3, 4월에 밝은 노란색 꽃이 잎보다 먼저 아래로 늘어져 핀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는 송광나판화라고 한다니까 얘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이렇게 한번 보고 가면 잊어버리진 않겠어요. 희열이라는 이름은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장깨기 프로그램은 11월까지 운영되는데요. 퀴즈의 정답을 모두 맞히면 선물도 준다니 꼭 받아가세요. 사계절 숲 놀이터가 되어주는 수목원.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픽입니다. 이야, 재밌네요. 예. 경상북도 수목원 내에 있는 소리원에서는 자연 속에서 다양한 소리를 활용한 놀이를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수목원 내 원픽은 바로 이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치가, 시야가 멋집니다. 탁탁 트입니다. 예. 이야. 호항 내연산 자락에 위치한 고산 수목원답게 전망대 오르면 아주 멋진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맑은 날 이곳을 찾으면 동해바다는 물론 호미곶까지 한눈에 담아볼 수 있답니다. 오늘 경상북도 수목원에 대해서 저희가 픽픽 해가면서 열심히 다녀봤는데 어떠셨던 네. 것 같아요? 아, 저는 영석 씨 픽이 더 좋았는 것 같기도 해서. 그래요? 어, 뭐 이게 전망대가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아까 놀이들 네.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원장님 픽이 좋았던 것 같은데요. 선물 양보 모드. 그래요. 네. 사실 저희가 알려드린 여러 가지 코스들도 있었지만 네. 이곳은 숲의 설사 분들에게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코스도 그때 그때 사전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가족들과 함께 날짜를 잡으셔가지고요. 미리미리 오신다면 조금 더 전문적인 해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계절마다 이게 원래 나무라고 하는 것이 또 푸를 때도 있고 단풍이 네. 질 때도 있고 앙상할 때도 있고 한 것처럼 맞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수목원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푸르름이 필요할 때 같이 있는 곳 경상북도 수목원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언제 와도 포근히 우리를 감싸주는 곳. 작은 쉼이 필요한 당신을 위한 여행지, 경상북도 수목원에서의 속 깊은 여행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갈비로 행복했던 11월. 마무리는 좀 색다르게 해볼까? 역시 동명동은 달라. 문만 열고 들어서면 개성 넘치는 식당들이 넘쳐나는데 여기 일본이야?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에 오픈을 하여 현재 4개의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 준비하고 있는 일본식 함박집 전문점입니다. 함박은 맛있지. 그런데 함박을 갈비로 만들던가? 100% 소고기만을 사용하고 있고요. 소 갈비살을 중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소스와 다른 뭐 소 부위를 같이 배합을 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쁘다. 일정 시간에 특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날 과정을 통해서 작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밥이랑 국은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계속 무한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100% 대나무 참숯을 사용하고 있고요. 첫 번째 그릴에서 일단 고기의 모양을 잡아내고 있고 두 번째 그릴에서는 고기를 익히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준비해드릴게요. 바로 드시면 되세요. 소함박어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한테 드시는 속도에 맞춰서 하나씩 내어드리고 있고요. 보통 처음에 고객님들한테 내어드리는 고기에는 네 가지 소스와 소금 추랑해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간물을 고기 위에 올려서 한번 드셔보시라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흰자 노른자를 분리해서 노른자만 밥 안에 넣으시고 타레라고 해서 일본식 간장이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넣어서 고객님들한테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어요. 소스들부터 준비해놓고 드디어 마주하는 소 함박그. 조심조심 먹을 만큼만 쪼개서 유자 고추냉이랑 한입. 소금 후추랑도 한입. 두 입만에 다 먹은 거 어떻게 하셨지? 이번엔 간무 소스를 잘 섞어서 고기 위에 얹어 입안 가득. 고기를 입에 한가득 넣어서 먹는 걸 좀 저는 그게 제일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입에서 육즙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벌써 마지막 함박을 하니. 반쯤 남은 밥 위에 함박을 올리고 달걀 노른자, 다래 소스 얹어 골고루 비벼주면 이거지 이거야.
같은 일종의 덮밥 형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고기를 저희가 수비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수비드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수비드 방식이라는 게 저온에서 고기를 익히는 방식인데 아무래도 저온으로 익히다 보니까 맛이나 그리고 색감 뭐 이런 게 거의 일정하다 보니까 수비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친한 친구들끼리 만든 가게인데 이 친구들하고 오랫동안 장사를 하는 게 지금의 현재 목표이고 저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고객님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게 앞으로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갈비로 세계 일주? 이번엔 동명동 속 멕시코. 저희는 지금 광주에서 멕시칸 음식을 팔고 있는 식당입니다. 보통 대부분 이제 그게 향신료 향이 너무 세거나 해서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최대한 이제 한국인들 입맛에 맞게끔 좀 조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적이라지만 갈비? 지금 갈비가 들어가는 메뉴는 갈비 후라이드 타코하고 이제 비리아 타코, 비리아가 들어간 비리아 라면 그렇게 세 가지 음식에 갈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고기가 갈비가 들어가고요. 그 안에 돼지고기, 소고기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고 칠리 소스 그리고 저희가 좀 개발한 갈비찜 그렇게 양념 들어가고요. 각종 야채랑 이제 소스랑 버섯 등등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야 멕시코 음식 전문점 같네. 이번엔 돼지갈비를 이용해 만드는 타코. 이대로 먹어도 맛있겠는데? 갈비 후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담백한데 이제 약간 느끼할 수도 있다 생각해서 살짝 매콤한 소스가 들어가는데 그게 핫 마요 소스랑 그리고 이제 치폴레 소스 그렇게 드십니다. 비리아 타코는 사실 소스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안에서 맛이 어우러져서 소스를 크게 하진 않고요. 근데 대신 저희가 셀프바에 소스가 여러 가지 있어서 이제 손님들이 좀 기호에 맞게 넣어 드시는 것 같고요. 타코 크기가 보통이 아니던데 괜찮겠지? 갈비 후라이드 타코는 이제 저희가 좀 푸짐하게 넣어드려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싸려고 하면 잘 안 싸지거든요. 그래서 위에 내용물을 좀 드시다가 좀 줄어들면 이제 그걸 또띠아에 싸서 드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야무지게 말아서 한 입 크게. 이제 비리아 타코는 향이 좀 강하다 싶으시면은 라임을 좀 뿌려 드셔도. 어떤 맛일지 예상조차 되지 않는 비리아 타코. 갈비찜 같기도 하고 달달한 장조림 같기도 하고 맛있다. 저희 타이타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메뉴가 됐는데요. 소스가 여러 가지 나가고 또띠아랑 야채가 나가거든요. 기호에 맞게 넣어 드시는 게 좋고요. 추우니까 비리아 라면이나 이제 그런 거 드셔도 좋고요. 뭐 오셔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제 멕시코 음식을 한국분들 입맛에 많이 맞춰가지고 지금 광주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한국에 이제 타코 멕시코 음식을 좀 대중화시키는 게 저희 큰 목표입니다.